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으로부터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은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다섯 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문제를 하나씩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세상의 도전을 받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전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당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며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가 누구에게서 주어졌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논란이 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지만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권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질문을 한 자들은 당시 성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매우 치밀하고 또 계획적입니다. 행여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면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고 정죄할 것이고 또 하늘의 권세라면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대답을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더구나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전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의 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유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만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러한 질문을 한 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속을 위해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정치적일 수도 없고 세속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일생을 걸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과 세상을 섞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타협이나 머뭇거림 없이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